아침 8시 반이에요. 이렇게 9일부터 해서 1-4로 쭉 해봤거든요. 근데 14일부터 역전이 떴어요. 역전이 뭐냐면은 원래 요 뒤에 선이 더 진하잖아요. 앞에 선이 더 진하면 그걸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갔을 때 아기집이 보인대요. 그 다음에 역전이 안 뜨지 하고 심으룩해 있었는데 이때부터 14일부터 엄청 역전이 떴어요. 신기하다. 요새 계속 화장실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10번 이상 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가면 저는 5주차예요 딱. 이게 생리 마지막 생리 시작 1로부터 1주일이래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했을 때가 베란이는 한 11일 정도인데 3주 6일차 이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거의 4주쯤에 이렇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뭐 4주차? 막 이러면서 배란 12일차? 막 이러면서 아마 저처럼 헷갈리신 분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남편이 이거 택배로 보내줘가지고 저희 냉장고에 이렇게 종종 닦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안에 그리고 쎄 넣었어요. 오늘의 밥은 소고기랑 계란, 양배추, 그리고 양배추. 이거 저녁에 먹다 남은 건데 갑자기 이 양배추 쌈이 얘 엄청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쌈장도 꺼내야 되는데 밥 먹으면 막 체한 느낌이 나서 밥 말고 이런 위주로 좀 먹어보려고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쌈장 꺼내야지.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속이 울렁 걸 죽겠어요. 너무 싫어. 아니 고기 너무 배고팠는데 분명 고기 몇 점 먹더니 그 막 피비린내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나면서 약간 울렁거렸거든요. 근데 다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일단 고기는 다 먹었고 계란은 못 먹겠어요. 계란 막 계란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배는 고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울렁거리지? 도저히 상큼한 거 아니면 잘 못 먹겠어서 벌써 이런가? 5주도 안 됐는데? 좀 울렁거려요 여튼. 그래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당근라페? 당근라페 같은 거는 좀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어서 만들었어요. 이거 숙성해서 오늘 저녁에 먹어야지. 너무 속이 울렁거려서 밖에 산책하러 나왔어요. 한 30분 정도 걷다 들어가려고요. 산책은 무슨 컵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1,500원이네. 에잉? 오드아이? 어머. 제가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속이 니글거려서 살 수가 없네. 요 책을 신척이 줬는데. 볼 게 많네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전 아예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한데? 지금 저녁 9시쯤인데 오늘 며느리 16일 저녁 9시쯤인데 엎드려 있었더니 배가 좀 아파서 해봤거든요. 확실히 아직 왼쪽이 진하죠? 뭐 후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역전 보고 나서 뭐 연해지면 그게 후크 현상인가? 그렇대요. 일단 진하게 나왔으니까 안심.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진하다 못해 피가 나고 있어요. 가면 나만 100% 보이겠는데요? 일단 열심히 이렇게 5월 9일부터 찍었는데요. 10일간 했네. 오늘 아니구나. 오늘 18일이구나. 거의 뭐 그쯤 했는데 떨리네요. 막
자궁 외 임신 뭐 이런 거 아니겠지? 남편은 30분 뒤에 도착한대요. 무서워! 몸무게는 46.5예요. 8.4. 꿀떡 아버지! 나 떨려. 다 아프네. 아, 피곤하지. 폭력 쏠까? 어쨌든 9시 20분 예약이거든요. 지금 9시 13분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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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긴장한 노친데? 진짜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몇 시야? 22분?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이지. 아닌가? 이렇게 봤으니까.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이게 나망이래. 이 점 같은 게. 네. 이거 점. 살짝. 이거 나망이래. 우와. 이분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저요? 이 병원 내에서 바우처 신청하면서 보험까지 설명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알아보고 좀 진행하려고요. 신기해. 남편이 갑자기 뉴욕 플라워에 들어갔어요. 뭐지?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뭐지? 뭐야? 서프라이즈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뭐야 야, 오빠, 이런 거 할 생각 됐어? 아니, 이런 거 할 생각을 했나봐요. 몰라. 배고프다. 아무렇지 않은 척. 왜, 꽃 이쁜 거 골랐네, 오빠? 뭐 입고 싶은 거 없어? 나, 일단 꽃 좀 봐야겠어. 너무 이쁜데? 비싸 보인다. 어머머머머머, 꽃 너무 이쁘잖아. 그냥 주는 거야?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좀 위잖아. 좀 이따 해줘. 좀 이따 해줘.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남편은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빠 하수구 냄새 올라. 문 좀 열어줘. 내가 엄마라니! 내가 엄마라니! 너무 신기해!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 맛있어? 내가 연락하면 연락을 받아. 이 한마디만 했어. 연락하면 다시 연락 안 했으니까. 매운 것도 땡기고 이런 한식도 땡기고. 따로 먹을 거 비빔 거야? 그 한마디! 나 따오! 연락만 하자 연락. 비빔 거 싫어. 그러니까 어서 한번 연락하면 되지. 여기에 초음파 사진을 같이 넣었어요. 좀 이따 임밍아웃 때 잘 쓰이길. 오늘은 5주 3일 차 5월 21일이에요. 요거 카레가 그나마 땡겨서 요거랑
오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식감이. 봐봐라. 약을 이만큼이나 먹습니다. 이거 먹고 오늘은 한 시간 동안 한번 걸어볼 거예요. 저는 약간 지금 체덧인지 먹덧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먹으면 또 체한 거 같고 안 먹으면 울렁거리고 이래가지고 다다음 주에 병원 갈 때까지 한번 제 이 입덧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울렁거려요. 저희 엄마는 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날계란만 먹었대요. 계란 쳐다도 못 보겠어요. 아 울렁거려. 나 아직 5주밖에 안 됐단 말이야. 꿀떡아 꿀떡아. 오늘은 5주 4일 차고 아우 누워야지. 5주 4일 차 수요일이에요. 아, 나 입덧 때문에 죽었고 여기 보시면 피부가 난리가 났거든요? 뭐 나고 이런데 뭐 나는 거 보이시죠?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하, 진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대학교 친한 동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밥도 대접할 겸 오늘 인밍아웃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고 있어 지금. 아 떨려요. 어떻게 놀래켜줘야 되지? 일단 뭐 잘 한번 놀래켜볼게요. 내일도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하, 괜찮겠죠? 일단 언니 오면 또 카메라 켜볼게요. 이거 얘 이거잖아. 어 여기에 점이래. 어 어떡해 너무 축하해. 어떡해. 이게 입덧 캔디로 유명하던데 엄청 시거든요. 이 안에 아이셔처럼 엄청 신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올리브영에 파는 캔디인데 또 신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렌지 맛도 있다고 해서 한번 사다 줬거든요. 이거나 먹어야겠다. 지금 동생은 저를 위해 사이다랑 케이버 매실 음료수를 사러 나갔습니다. 고맙다. 와 아 대박! 내 생명수들! 진짜 다시는 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요? 고마워. 야, 다 잘 먹을게. 아, 뭐부터 먹지? 오늘도 추어탕이에요. 그나마 요걸 좀 먹을 수 있고 그거 외에 땡기는 건 마라탕 같은 거라서 마라탕 떡볶이보다는 추어탕이 낫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봤는데 살 빠졌어. 아침에 배고파서 깨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친구 화장실 갔어요. 오면 바로 줄 겁니다. 떨려, 내가 떨려. 얼른 와라. 혜원이, 자, 뭐야 이거? 편지. 웬 편지야? 뭐야 무슨 편지야? 웬 편지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너 것도 있고 복영이 것도 있어. 이게 뭐야? 대박이지? 어떡해. 나 6주래 6주. 아 눈물나 눈물. 온대 온대요. 빨리 빨리 먼저 해봐. 이거 틀린데? 어, 당첨이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나 이모야? 맞아. 너 이모야. 꿀떡이에요. 뭐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준비했어? 이미? 내가 갖고 왔어. 어떻게 준비했어 이걸? 그래서 혜원이한테 시켰어. 혜원이한테 주라고.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아니야 산 거야 산 거야. 야 나 이거 알 줄 알았는데 모르는구나. 대박. 너 놀랬겠지? 내년 1월? 용띠네? 어. 오. 맞아. 야 나 6주야. 6주?
안 좋은 게는 몇 주까지야? 12주. 12주. 얘 성편처럼 생겨가지고 꿀떡이야. 꿀떡이야. 야, 얘 사기.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내일이 딱 6주 된 날인데 제가 6월 1일 7주째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입덧을 못 참겠어요. 겸사겸사 애기도 보고 약도 받으려고요. 무슨 일? 웃겨 날 있어? 응. 다 먹어 엄마. 다 먹어? 어, 사람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난 일단 약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어. 요새 그게 생겼대. 엄마 고맙게도 태워다 준다 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 가면 심장 소리 들을 수 있을까? 6에서 7주에 들린다 했는데. 아직 이르긴 한데. 조금 들릴 수도 있어. 통통통통. 병원 갔다 왔고요. 엄마랑 담소 타임. 그리고 우리 꿀떡이 소음파예요. 이렇게가 앞에지? 짜잔. 요게 난항이고요. 지금 아직 저번에 갔다 온 지 일주일 채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컸어요. 좀이었는데. 얘가 난항, 요 강아지 똥 같은 게 애기래요. 심장 소리는 막 그렇게 잘 들리진 않고 지금 여기에서 펄떡펄떡펄떡펄떡 뭐가 뛰더라고요.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애기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너무 신기해요. 애기가 2mm래요.